까라비네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싼지 궁금하다는 오늘의 제보. 덕곱계 실험맨인 그랜맨이 심층 탐구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라비네로를 준비해줍니다. 몸이 정말 새빨갛네요. 이것은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새우, 게, 연어 등 색깔이 선명한 빨간색 또는 주황색인 음식에 들어있는 색소의 이름입니다. 까라비네로는 아스타잔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질 시 도마가 물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흰 도마나 물들 수 있는 것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까라비네로를 한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우선 길이부터 재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길이는 23cm에서 24cm 정도 되는군요. 다른 새우들보다 머리의 크기가 조금 커 보입니다. 다리도 흰다리 새우와 비교하면 길이가 확실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와 꼬리에 털이 나 있군요. 머리와 꼬리 쪽엔 다른 새우들과 비슷하게 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뾰족하네요. 몸의 마디 쪽을 보니 이쪽도 다른 새우와는 다르게 가시가 살짝 돋아 있습니다. 손질 시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입 쪽을 보니 하트 같은 모양으로 더듬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 조금 징그럽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까라비네로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손으로 살짝 비틀어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줍니다. 머리를 따보니 내장이 아주 노랗습니다. 모래집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드시면 됩니다. 맛은 성게맛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랜맨이 직접 먹어보니 정말 성게의 맛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서 몸통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껍질은 다리 부분을 밀면서 제거해주면 아주 쉽게 껍질이 제거됩니다. 몸통 부분도 정말 빨갛습니다. 다른 새우와는 달리 익지 않은 생새우의 상태임에도 몸통이 빨갛군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제 등 쪽을 갈라 남아있는 내장도 빼줍니다. 등 쪽을 지나가는 이 내장마저도 빨갛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까라비네로를 심층적으로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까라비네로를 해부해 심층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비싼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까라비네로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일단 자연산에다가 뭐 심해에서 잡히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겠지? 맛도 뭐 타 새우들에 비해 풍미는 훨씬 좋잖아.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오늘의 결론. 맛있고 잘 안 잡히고 자연산이다 보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나오니까 스페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쯤은. 한 번? 한 번?